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밀이 조항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전생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다시 왔어요. 뭐냐면 저희가 전생 시리즈를 1탄, 2탄을 올렸거든요. 전생 시리즈 1탄은 뭐냐면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자, 두 번째 편은 그와 나는 전생에서 왜 여기 와서 만날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전생편은 뭐냐면 이 편에서 나와 가족과 연관이 있을까도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거 있죠. 나는 이 세상에서 다음 생으로 환생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생 시리즈는 사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로 뉴스를 많이 다 같이 많이 봐야 좋겠죠. 자, 그러니까 구독과 엄지척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는 이제는 환생 스프레드예요. 나는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까, 환생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카드를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미 2, 3, 4번으로 여러분께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자, 보셨어요? 자, 그럼 선택하셨죠?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생에 나는 행복했을까? 전생에 나는 행복. 자, 그 다음에 전생에 나는 어떻게 죽었는가? 그 다음에 전생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그리고 전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도 있었을까라는 내용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가족 중에서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도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과. 자, 그 다음에, 현생에서 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리고 나는 환생할 수 있을까? 자,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요? 다 나옵니까? 자, 그러면, 자, 전생에 나는 행복했을까? 자, 그 다음에 전생에 나는 어떻게 죽었을까? 자, 전생에 나는 행복했을까 하는 거에 세 자매가 뜨거든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여자 3명과 함께 엄청 행복했다고 나오네요. 거기다 어떻게 죽었을까? 자, 행복하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펜타클 에이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유와 그리고 행복한 어떤 것 속에서 나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행복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에는,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에는 데빌이 떴어요. 자, 그래서 데빌이 떠가지고, 이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에는, 영혼의 동반자가, 데빌이면은 있었을까? 이게, 데빌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게 얽히면서 뭔가 나를 휘어잡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영혼의 동반자가 어쩌면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종교적인 기운은 아닌데, 뭔가 나를, 이렇게 휘어잡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있었을까? 자, 있었다고. 자, 전생에 있었을까에 컵 에이스가 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생에 있었을 것 같으면 컵 에이스는 새로운 기운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생의 영혼의 동반자랑 지금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 그리고 전생의 영혼의 동반자가 어쩌면 그 사람은 데빌이기 때문에 나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꽉 메이게 하는 어떤 사람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거는 썩 좋은 기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에 오히려 들어온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여성이 나오네요. 여기도 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여자와 어떤 인연이 되는 사람과 나와 인연이 있다. 언니도 되고 엄마도 되고 어쨌든 여성과 관계되면서 나의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 전생과 관계된 인연. 그래서 시어머니, 어머니, 그다음 언니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자와 함께 전생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여자아이도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와 그 아이와 나와 인연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과 관련성이 있을까? 자, 부모님과의 관련성도 조금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펜타클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과 관련성은 조금 약하다. 아니면 만약에 부모님과 관련성이 있다면 오히려 부모님이 나의 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재밌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지점, 자, 환생할 수 있을까? 는 이거는 환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나이트이기 때문에 환생을 뭐로 합니까? 멋진 남자로 환생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나이트이기 때문에 멋지고 추진력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닌 약간 이국 땅과 연관되면서 나는 환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생하기 위한 내 현생의 과제는, 자, 현생의 과제는 컵 9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현생의 과제는 뭐냐면, 자, 감정의 만족이면서 약간은 상인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생의 과정이. 그래서 새로운 것,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요 문화와 접하게 되면 굉장히 다음 생하고 연결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우선은 지금 감정의 잔이 떴거든요. 여기에도 감정의 잔이 떴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이 우선은 있고 컵 카드가 되기 때문에 현생의 과제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장사라든지 뭔가 감정의 만족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생의 과정이. 그래서 만약에 영업에 관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사 쪽으로 현생의 과정에서 굉장히 한번 정말로 성공하는 어떤 쪽으로 해서 잘 한번 해보시게 되면 현생의 어떤 과제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생애에 환생은 굉장히 멋진 추진력 있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땅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은 크게 상처가 없다. 왜? 칼카드가 하나도 안 떴죠. 자, 그래서 장사꾼으로 왔다 합니다. 장사꾼으로. 자, 그래서 장사를 해서 아주 성공한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게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이 한번 봅시다. 자, 전생의 행복은 전생에 어떻게 죽었을까? 그 다음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있었을까? 자, 가족 중에 누군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연관성이 있을까? 자, 그리고 나 현생의 과제는, 현생의 과제는, 자, 그리고 환생할 수 있을까? 조금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한번 봅시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전생의 행복은, 자, 전생에 행복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랑자였어요. 유랑자고 방랑자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이 땅이 아니고 외국 땅과 약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전생에. 자,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 자, 파이브 컵이니까 어떻게 죽었냐 하면 그냥 뭐 요 파이브 컵이니까 감정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받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업장이 지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전생에 죽을 때 컵 두 개만 보고 컵 세 개는 쓰러진 어떤 감정의 상처 속에서 이 사람은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마감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여기에 펜타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분은 여자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영혼의 동반자는 어쩌면 동반자가 있었을까에 있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전생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는데 여성들과 같이 뭔가 하면서 여성한테 어떤 영혼의 동반자 같은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남성 말고 여성들과 관련되면서 그대의 어떤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있었을까? 없었다고 합니다. 타워가 떴어요. 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전생에 있지 않았고 급변하는 어떤 속에서 나에게 온 인연이다. 예상치 못하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에고라든지 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왔어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삶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우리 구독 이번 구독자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상황이 크게 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반자는 여성이었고 어떤 편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나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뭔가 큰 어떤 사연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족 중에 누군가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칼 들었네요. 남편도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아이, 남자 아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집행력과 권한을 가진 남자가 나에게 전생의 인연으로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과 연관성이 있을까? 자, 이거는 부모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펜타클 라이트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집안을 상징하면서 그 집안의 어떤 자손을 상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제 생각에 대를 물려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의 그다음에 부모님의 내가 엄마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대를 물려서 약간 온 인연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생의 과제는? 자, 현생의 과제는 새 여성과 잘 살아가는 것이 제 현생의 지금 현생의 과제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자 3명입니다. 여자 3명. 자, 그렇게 과제로 보이고 그러면 환생할 수 있을까? 자, 환생. 자, 칼 3개 맞았죠? 환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 전생의 가슴 아픔이 그대로 지금 이게 환생의 과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번 생에는 어쩌면 이 전생의 어떤 죽음에 관한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자, 갈 수도 있고 환생을 하기는 하는데 환생은 좋은 상태에서는 못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그 심장에 칼 맞은 카드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환생을 하기는 하는데 왜 이 전생의 과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환생을 하긴 할 건데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상태에서 심장이 안 좋거나 조금 건강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어쩌면 환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혹시나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10년에서 마음이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뭔가 큰 어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약간 연애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여자 세 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의 상처고 이 감정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약간 연애 문제와 연관되면서 약간 전생과 환생과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래서 나의 아픔은 그 과거의 아픔은 나의 10년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해결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생의 행복은 자 전생에 나는 어떻게 죽었고 그 다음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내 사랑하는 사람 미 전생에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전생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부모님과 나는 전생에 관련성이 있었을까? 내 현생의 과제는 나는 환생할 수 있을까? 라는 카드를 또 3번을 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전생의 행복은 자, 완즈 나이트가 떴거든요. 그러면 전생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행복했다, 이 사람은? 자, 꽃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자, 그리고 도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약간 무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호전적인 어떤 능동적인 남성적인 그런 에너지 속에서 굉장히 행복했다 남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생에 어떻게 죽었나? 자 죽음은 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고 자기만의 어떤 완성점을 이루고 죽은 사람이야. 오 전생에 굉장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전생에 과업이 없고 아마 깨끗하게 넘어오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죽은 나는 자기만의 세계를 완성하고 죽었다. 요리 나옵니다. 자, 전생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여기에 전생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여기에 텐 완즈가 떴거든요. 그럼 이게 남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짊어지고 힘쓰는 남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성이 있었다.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쩌면 내 가정이라든지 내 생활이라든지 나의 것을 다 책임지고 가는 어떤 남자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약간 남편 같기도 합니다. 요 카드는 자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에는 지금 나와 결부된 그 남자 그러니까 그 남자 남편도 되고 아니면은 결혼하고자 용쓰는 사람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분을 영혼의 동반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있었을까? 자, 나인컵을 상징하면서 이거와 이거는 조금 다르게 결부됩니다. 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사랑한 사람은 이거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거짓일 수도 있다. 지금 사랑한 사람. 당신과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지금 약간 끌림이 있고 뭔가 좋아 보이고 자 그런 게 있지만 이 사람은 당신과 이런 인연 속에서 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쩌면 쏟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돌아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전생에 있었던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은 자 운명에 지금 넘어와 있어요.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은 남편일 것 같아요. 남편이거나 자기 영혼의 동반자예요.
자,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분이면은 이거 지금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 연관성이 있을까? 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요 엄마 있죠? 엄마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언니,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내 딸도 되고, 여성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생의 과제는? 자, 이상하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전생에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사시고. 그래서 현생도 있잖아요. 엄청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제가 두 개나 뽑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굉장히 좋은 어떤 현생에서 어쩌면은 현생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정말로 좋은 다음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스타가 되죠. 그러면은 미래에 이제 환생은 정말로 멋진 배우, 멋진 진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그 나가면 막 억씩 보는 사람들 아시죠? 이번에 지금 아이유가 엄청 인기잖아요. 만월이, 만월이, 장만월이, 장만월이가 아이유가 되는데 제 생각에 아이유급 정도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가 정말 멋진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생에 좋은 과제를 완성하고 다음 생에 멋진 삶으로 나라를 10번 구한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3번 구독자들 엄청 멋집니다. 지금 이 환생 자체가. 자, 그런데 현생에서 어떻게 하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나와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 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닌 것들은 버림으로 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구독자분들 좋겠어요. 자, 자, 멋진 인생 잘 선택해서 잘 살아가보자. 그리고 좋게 환생하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분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전생의 행복. 자, 전생에 나는 어떻게 죽었나?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연관성이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내 현생의 과제는 나는 환생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또 4번 거 제가 한번 띄켜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전생의 무녀였어요. 이거는 전생의 행복이 달카드가 나옵니다. 자, 뭔가 이상하게 이거는 지금 카르마가 남아있어요. 전생의 행복이 문이기 때문에 달적인 요소. 자, 그리고 달적인 요소는 마법사, 마녀. 자, 그 다음에 비밀, 영적인 기능. 자, 영과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거였죠.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업무를 잘 수행했다면 뭔가 좋은 카드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쩌면은 전생에 영적인 안내자였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일반적인 삶은 아니니까. 자, 우리가 또 어떤 삶에 어떻게 죽었는가. 자, 그래서 이 죽음은 뭔가 열심히 하다가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열심히 살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 타고 죽은 것은 현대로 보게 되면 교통사고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것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을까? 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여자, 그녀. 여기도 여자고 여기도 여자죠.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는 그녀입니다. 당신을 걱정해주는 그녀. 자, 그녀면은 누구예요? 엄마도 되고, 자, 그리고 윗사람도 되고, 유달리 나와 인연이 있을 것 같은 그녀들, 나를 엄청 걱정해주는 그녀들이 나와 연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밧질들 아닙니다. 상위급 속에서 나를 뭔가 인도해주면서 나를 유달리 걱정해주는 그녀가 나의 전생의 영혼의 동반자였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전생에 있었을까? 자, 전생에 있었는데, 자, 이게 칼 들고 재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오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사랑하는 이 기운은 사랑하는 기운이 아니고 뭔가 약간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생활적인 면에서 재고 있는 카드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전생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있었을까는 지금 있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사랑에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구족자분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뭔가 몰입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전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이 사랑에 몰입하지 않는다. 의심하거든. 의심하거나 뭔가 삶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은 뭔가 나하고 정말 맞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었던 사람은 자, 정말로 이 가족은 전생과 연관된 가족이에요. 묘하게 이게 다 종교성이죠. 히어로폰트도 종교를 가진 어떤 집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나 종교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종교와 관련이 있고 자, 이거는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위의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남편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아버지도 되고 자, 약간 전통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온 인연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빠 집안 중에서 나에게 약간 일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분이 나의 전생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부모님과 나는 관련이 있을까? 자, 부모님과 나는 관련이 있을까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즈구는 내가 뭔가 마지막까지 끌어가면서 가져오려고 노력한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엄청 힘들게 노동하고 엄청 힘들게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그분과 나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전생과 나의 어떤 인연 속에서 넘어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현생의 과제는 자, 현생의 과제는 뭐냐면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여성적인 어떤 마음을 가져주고 엄마로서의 마음을 가져주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사랑하는 대상을 쭉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내 현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현생의 과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생에 그러면 자 이런 어떤 또 여자로 태어납니다. 묘하게 이 카드는 여성과 관련이 여성이 지금 여섯 명이 떴거든요. 근데 여왕이에요. 다 여왕이야. 이분도 여왕이고 이 또 여자도 권한을 가진 여자죠. 그래서 여왕을 상징하면서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여자 멋지고 당당하고 커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남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현생의 과제는 뭐다?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감정을 주고 엄마의 마음을 가져주고 하게 되면 그 뒤에 환생은 멋지고 당당하고 권한을 가진 남자 못지않은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여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독자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환생 스프레드를 1번부터 4번까지 자 읽어드렸죠. 자 그러면 언제나 전생 스프레드는 현생에 어떤 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살아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전생 스프레드를 계속 할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애인과 헤어졌다고 했을 때 전생과 연관돼서 어떤 인연 속에서 지금 헤어졌는가에 대해서 또 제가 전생 스프레드로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어짐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자, 내면에서 그리고 현상들과 보이지 않는 현상들과 관계되면서 전생 스프레드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는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재밌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는 옆에로도 많이
나누어서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아서 좋은 다음 생으로 자, 환생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